이번 주 내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구와 경북의 벚꽃이 모두 활짝 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마저 느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 입구 용현지로 가는 길입니다. 길 양쪽에 늘어선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리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길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파란 하늘과 연분홍빛의 벚꽃이 어우러져 화사함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 팝콘처럼 피어오른 벚꽃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대구와 경북의 벚꽃은 대부분 만개를 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쯤에는 서서히 벚꽃잎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다만 날이 갈수록 포근해지면서 다시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현재 경북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표됐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고온 건조한 바람인 양간지풍이 불어들 것으로 보여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음 주는 날씨가 따뜻해질 때마다 부는 서풍의 영향을 받아 이번 주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6도에서 15도 보이며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포근하다 못해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화요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가까이 오르며 고온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건조함 속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 보이겠는데요. 토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 9도, 영주 6도, 경주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대구 27도, 영주 25도, 경주 28도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쑥쑥 올라가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 전망됩니다. 다음 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화요일까지는 고온 현상을 보이다 수요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큰 일교차 속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서 체온 변화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